지난 6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남녀가 숨지기 전 동업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녀와 60대 여성, 반려견이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숨진 30대 남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숨지기 12일 전쯤 동업자인 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0대 남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살해당한 남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